위에 위 점막에 붙어 있는 그 균들, 헬리코박터균, 그런 균들을 억제시켜주고 병원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도 그때뿐입니다. 낫는 게 그때뿐이에요. 위궤양, 뭐 위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장염 등등 이렇게 앓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양제를 꼭 챙겨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속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죠. 위 속쓰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뭐 위장염 등과 같은 이런 질병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완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고 위를 보호해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위건강 영양제 뉴트리가든 위건강 헬리코박터 케어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오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위 속쓰림이라던가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 굉장히 흔한 질병이죠. 그거 앓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영양제가 있지만 이 위 건강 영양제를 특별히 챙겨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이 위 건강을 위해서는 감초, 감초 추출물이 주성분으로 들어있어요. 이 감초라 하면요,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모임에나 그 잘 어울리고 또 꼭 필요한 친구를 약방의 감초 같은 애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감초는요, 식도의 관략근에 이 긴장으로 인해서 완급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인후로 계속 그 위산, 네, 계속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돼 있어서. 네, 그거를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초가 합니다. 완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 올라온 위산을요, 가라앉혀주고 독을, 그 중화를 싹 해주는 이 해독작용, 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에 관련된 질병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초는요, 위 안에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이 기생하는 균이거든요. 그 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줍니다. 감초가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감초 외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뭐 아연, 셀레늄, 판토텐산 이렇게도 들어가 있어서 더 제 기능을 도와주고 감초의 효능을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각종 영양제의 영양소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더 좋은 몸에 이로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은 구성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보이시죠? 작은 박스 12개를 드립니다. 네, 여시면 여기에 이렇게 알약으로 5개가 들어있어요. 네, 여기 6개 보이시죠? 6, 5, 30 해서 이 한 박스가 30정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 달분이에요. 왜냐면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거든요. 위건강 영양제 가격이 궁금하실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가격입니다. 12개월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광안몰 회원가로 8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래 소비자가 이거 그냥 일반 시중에서 뭐 사시게 되면 뭐 약국이라든지 시중에서 사시게 되면 19만 8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약 19만원에 드리고 있는데 오직 광안몰에서 반값에 8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가격이 진짜 놀랍죠? 네, 저도 가격 비교해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이 보시면 뒤에 주성분을 보시면요, 이 첫 번째로 감초, 스페인 감초 추출물이 첫 번째 주성분입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원재료 및 함량의 스페인 감초 추출물이 첫 번째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스페인 감초 추출물이 이 알약의 주성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색깔도 감초 색깔이죠. 이거를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하루에 한 알만.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한 알만 챙겨 드시면 되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12개를 다 드립니다. 12개월분입니다. 이 알약 못 드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냥 물에다가 꼴깍하고 넘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10개 이렇게 똑
딱 해서 까드실 수 있어요. 아, 정말 이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감초가 얼마나 귀한 약재인가 이냐면요, 감초의 역할을 좀 들으시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감초는 이 다양한 약재들을 조화롭게 해주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무려 1200종의 이 다양한 약재를 조화시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하기 때문에요, 별명이 있는데요, 이게 나라의 어르신이다, 나라의 어르신이다 할 정도의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약재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조화를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약성들을 조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약독을 풀어주죠. 그래서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이렇게 조화롭게 중화시켜주고 완화시켜주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위 점막에 붙어있는 그 균들, 헬리코박터균, 그런 균들을 억제시켜주고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불필요한 균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챙겨 드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정말 현대인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잖아요. 그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영양제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감초처럼 음식으로, 이 본초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아무리 병원을 가셔도 잘 해결이 안 되실 거예요. 일시적일 거예요. 그냥 그때만 좋아지는 경우,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 안부터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죠. 네, 그 도움을 주는 감초가 여기 안에 주성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 감초랑 딱 어우러져서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감초가 있기 때문에 이 위건강 영양제는요, 이 면역 조절 작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류마티스 아시죠? 류마티스 같은 이 자가 면역 질환에도 아주 도움을 주고요. 또 항궤양 작용, 이 위궤양에 좋은 거죠. 위궤양에도 좋고요. 네, 그 간도, 심지어 간도 보호를 해줍니다. 보통 센 약 드시는 분들이 간 손상이 크게 와요. 그때 그 감초가 급성 그 간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그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감초가 정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 우리 드라마 보면은 와, 진짜 감초다, 진짜 감초 같은 역할이다, 아, 쟤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애야, 이렇게 하잖아요. 몸에 조화롭게 해주고 이롭게 해준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감초의 별명이 붙은 거예요. 거기에 항산화에 뛰어난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등도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또 판토텐산, 지방이나 뭐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이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해주는데,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제고요. 그리고 셀레늄은 이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데 없어서는 안 돼. 영양제이죠. 그 영양제까지 담겼기 때문에 감초와 만나서 위를 보호해주는데, 위 점막을 보호해주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위건강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위궤양, 뭐 위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장염 등등 이렇게 앓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양제를 꼭 챙겨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드셔도 너무 좋겠죠. 질병이 일어난 후에 드시면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아무런 질병이 없다고 하셔도 이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위를 아무래도 보호를 해줘야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이 간에도 좋고 또 해독 작용에도 뛰어나니까 몸에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해독 작용을 일으켜주고요. 그리고 이 균들, 안에 내부에 있는 균들을 억제시켜주고요. 헬리코박터 균과 같은 위에 점막에 붙어있는 균들을 딱 증식을 억제시켜줍니다. 이 위건강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성을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작은 박스 여기에 삼시발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돼요. 한 알만 똑딱 까서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 한 박스를 12개나 드리고 있습니다. 12개라 함은 12개월분이에요. 하루에 한 알만 드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 한 박스에 30알이 들어있으니까 12개월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직 광화문 몰에서만 8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84,000원. 원래 시중에서 사시게 되면 약국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그런 데서 사시게 되면 19,8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가 19,800원이에요. 근데 반을 뚝딱 잘라서 84,000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거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 광화문몰에서 정말 특별한 가격으로 드리고 있어요. 19만 원대의 제품을 오직 84,000원으로 광화문 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화문몰 고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매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 성분은 감초고요. 감초 외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 아연, 판토텐산 등과 같은 이 미네랄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모두 이 영양제 몸을 이롭게 해주고 몸을 보충해주는, 위에 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이 위건강 영양제를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 역류성 식도염 많이 앓고 있죠. 그 원인이 바로 바쁘다 보니까 이 식습관 불규칙하고, 그리고 잘 챙겨 먹지 못하고요. 아니면 야식으로 몰아서 드시거나 하면요, 이 위에 근육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이 이 위로부터 올라오는 위산이 이 식도에서 그 근육을 이렇게 완급 조절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식도로 위산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딱 잡아주는 게, 근육을 딱 완화시켜주는 게 감초예요. 감초. 이 영양제입니다. 위건강 영양제.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아주 좋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뭐 병원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도 그때뿐입니다. 네, 이게 낫는 게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속 안부터 잡아줘야 돼요. 이 위, 이너뷰티라고 하죠. 위 안부터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이 속이 깨끗해져야 되고 속이 건강해져야 역류성 식도염도 재발을 안 하고요. 뭐 위궤양도 재발을 안 합니다. 그거에 도움을 주는 감초 이 약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초. 한방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이고 있는 이 본초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성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재가 들어있는, 감초가 들어있는 위건강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40, 50대, 뭐 60대, 뭐 40대 이상뿐만 아니라요, 20, 30대도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죠.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챙겨 드셔야 좋습니다. 네, 항상 몸은 그때 닥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질병으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초장부터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예요. 정말 알짜배기 영양제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드셔보세요. 우리 광화문몰에서 아주 초특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시중에서는 사시게 되면 19,8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84,000원으로 반값 그 이상으로 딱 쳐서 엄청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서 이렇게 구성 보이시죠? 구성이 12박스나 드려요. 이 작은 박스 12박스, 12개월분이죠. 그러면은 뭐 6개월분은 다른 분들 선물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가족끼리 나눠드릴 수도 있는 이 충분한 양을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셔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감초는요,
감춰 말하려면 이 자랑하려면 끝도 없는데 그리고 신장 보호에도 아주 탁월해요. 예, 단백뇨를 감소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화학약들, 이 화학적으로 이 만든 약들 있잖아요. 그 약들의 부작용을 경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조화제라고 불리죠, 감초가. 모든 약에 조화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모든 약제를 조화시켜주고 이렇게 탁 궁합이 딱 잘 맞게 해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감초가. 그 효능의 근거에서 만든 위건강 영양제이기 때문에 더 감초의 효능을 보시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복용을 했어요. 근데 몇 주 동안 이 복용을 했는데 복용한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위가 깨끗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씩 밥 먹고 바로 자게 되면은 그 역류성 식도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 약이 딱 잡아주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근육을 딱 완화시켜준다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 간손상 보호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간에 그 해독작용을 해준다. 간에 아무래도 독성이 쌓이게 되면 몸이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이 약을 먹고 몸이 개운한 거예요. 아무래도 간에 그 해독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개운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다방면으로 위건강 영양제가 몸에 좋은 역할을, 좋은 기능을 해준다는 것을 저도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40대 이상 분들은 아마 드시면은 딱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영양제, 위건강 영양제를 왜 챙겨 드셔야 하냐 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위건강 영양제의 주성분이 감초라고 했잖아요. 이 감초는요, 식도의 관략근에 이 긴장으로 인해서 완급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인후로 계속 그 위산, 네, 계속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돼 있어서. 네, 그거를 부드럽게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초가 합니다. 완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 영양제를 꼭 챙겨 드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그 올라온 위산을요, 가라앉혀주고, 그 독을, 그 중화를 싹 해주는 이 해독작용, 이 뛰어나기 때문에 위에 관련된 질병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감초는요, 위 안에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헬리코박터균이 이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이 기생하는 균이거든요. 그 균을, 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줍니다. 감초가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40, 50대, 뭐 60대, 뭐 40대 이상 뿐만 아니라요, 20, 30대도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죠. 예방 차원에서 무조건 챙겨 드셔야 좋습니다. 네, 항상 몸은 그때 닥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닌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큰 질병으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초장부터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예요. 정말 알짜배기 영양제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서 드셔보세요. 우리 광화문몰에서 아주 초특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시중에서는 사시게 되면 19만 8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8만 4천원으로 반값 그 이상으로 딱 쳐서 엄청 저렴하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서 이렇게 구성 보이시죠? 구성이 12박스나 드려요. 이 작은 박스 12박스, 12개월분이죠. 그러면은 뭐 6개월분은 다른 분들 선물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가족끼리 나눠드릴 수도 있는 이 충분한 양을 드리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셔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 역류성 식도염 많이 앓고 있죠. 그 원인이 바로 바쁘다 보니까 이 식습관 불규칙하고 그리고 잘 챙겨 먹지 못하고요. 아니면 야식으로 몰아서 드시거나 하면요, 이 위에 근육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류성 식도염이 이 위로부터 올라오는 위산이 이 식도에서 그 근육을 이렇게 완급 조절을 잘 못 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식도로 위산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딱 잡아주는 게, 근육을 딱 완화시켜주는 게 감초예요. 감초. 이 영양제입니다. 위건강 영양제.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아주 좋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뭐 병원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셔도 그때뿐입니다. 네, 이게 낫는 게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속 안부터 잡아줘야 돼요. 이 위, 이너뷰티라고 하죠. 위 안부터 딱 잡아줘야 됩니다. 이 속이 깨끗해져야 되고 속이 건강해져야 역류성 식도염도 재발을 안 하고요. 뭐 위궤양도 재발을 안 합니다. 그거에 도움을 주는 감초, 감초 이 약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초, 한방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이고 있는 이 본초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성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재가 들어있는, 감초가 들어있는 위건강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초는요, 해독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도 있고요, 뭐 진통 효과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상처도 치유해주며 이 염증을 억제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나오는, 위에서 일어나는 그 각종 염증 질병들, 위궤양, 뭐 위통, 속쓰림 이런 것들을 감초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속부터 꽉 잡아줘야 됩니다. 이 감초가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해줘서 그 만성 질환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위건강 영양제를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를 건강하게 해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위의 균을 억제시켜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고, 또 간도 보호해주고 간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주 도움을 주는 영양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문 방법은요, 광화문원 앱을 들어가셔서 주문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1522-8686으로 전화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주문해주세요. 왜냐면 진짜 특가로 드리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으실 겁니다. 네, 소비자가는 198,000원이지만 오직 광화문에서만 84,000원에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매해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네, 오늘 이 위건강 영양제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이 구매하셔서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서 또 리뷰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